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 윤기성,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뭐 영양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들한테 권해드리는 영양제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님한테 처방하고 있는 영양제 내지는 의약품이 있는데요. 아버님이 워낙에 치매나 이런 거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고 요즘 들어서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치매 전 단계, 뭐 경도인지 장애라고 불리는데 그 정도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주로 처방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든지 오메가3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두 가지 약. 그러면은 이제 아까 경도인지 장애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증상이 사실 없어도 예방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좀 어렵고요. 원래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해야 하는데 진단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통 생활 속에서 본인이 약간의 불편감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령이시면서 하지만 어떤 치매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이런 약들을 처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치료제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가 생기지 말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먹는 것들이 주로 영양제나 건기식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제가 이게 좀 보니까 여기인데 크게 얘기를 해서 그 혈액순환 개선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걸 보니까 동맥 순환 개선하는 그런 의약품이 있고 정맥 순환 쪽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동맥 경화용제라고 해서 비타민 A, C, E, 홍화유나 콩기름, 불검 화물 뭐 이런 게 있고요. 혈행 개선제, 동맥 혈행 개선제로 되어 있는 게 은행엽 건조엑스, 되게 많이 들었네요. 예. 기넥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셀레늄이나 감마오리지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거는 의약품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은행잎 추출물, 그 다음에 홍삼, 영지버섯, 뭐 상황버섯, 뭐 엘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먹어본 게 홍삼 하나 있네요. 홍삼. 버섯도 이제 영지버섯 이런 거 안 드셔보셨어요? 규칙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뭐 달인물이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척추관절 병원에 그런 환자분들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관절에는 어떤 영양제를 관절에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근력이 좀 튼튼하게 유지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력을 좀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백질을 사실 구성하는 그 요소가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CAA라고 해서 루신하고 이소루신하고 발린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섭취를 하시면서 운동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면 근력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단백질 보충제의 주성분이 BCAA는 인가요? 아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뭐 단백질 보충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같이 필수 아미노산이 섞여 있지 않나요? 이게 섞여는 있죠. 보충제 예, 안에 섞여도 있는데 BCAA만 따로 나와 있는 또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운동 전에 요걸 BCAA를 섭취를 하고 운동 중간이나 혹은 직후 뭐 이럴 때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양제들 종류가 또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뭐 글루코사민이나 아니면 콘드로이친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연골의 주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글루코사민과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보충을 하면은 이 연골이 조금 재생되는 효과를 좀 누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 관절뼈 영양제들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MSM이라는 게 있고 보스웰리아라는 게 있고 초록잎 홍합 오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타이브라는 것도 있고 악마의 발톱이라고 해가지고
히르파고 피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MSM이라는 건 뭐냐면은 식용유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연골의 결합 조직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돼 있어서 그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게 이게 유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한테는 그런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초록잎 홍합 오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리프리놀이라는 그런 성분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줘가지고 관절염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게 돼 있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건강 기능식품들이 결국에 봤더니 어떻게 조합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양이 어떻게 되고 만들 때 그 안에 첨가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걸 포장하는 것들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입을 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관절염 환자분들께 이제 약으로 처방을 해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진통소염제 계통들이거든요. 근데 부작용으로 이제 위장장애, 속쓰림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 다른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 드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어떤 거를 먹었더니 무릎이 싹 좋아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영양제들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씩 좀 드셔보시면서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챙겨서 계속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관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 디스크 환자들이 여쭤보시거든요. 뭐 영양제 같은 게 어떤 게 좋겠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스크 질병이 일으켜지는 원인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디스크 자체는 이제 혈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해줘야하는데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퇴행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혈액 순환 개선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디스크를 조금 더 보완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혈액순환 개선제 플러스 단백질 보충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양제를 언제부터 섭취하는 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모든 영양제를 본인이 젊었을 때 다 챙겨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질병이나 어디 통증이 생겨서 자기 몸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이라든지 척추 질환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좀 들다 보면 50대 되면 여기저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머리도 좀 빠지고 눈도 이제 노안돼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빨도 좀 시린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관절이 다 아프고 그래서 이제 챙겨 먹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근데 사실 퇴행성 변화는 온몸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약들을 다 챙겨 먹는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뼈나 관절 쪽에 필요한 영양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근육 아까 단백질 뭐 이렇게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혈행 개선 혈관 건강에 대한 거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